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번째고요. 도너와 점수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도너와 점수의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비록 도너 던수를 최상의 근기인 이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는 하지만 과거까지 추론해 본다면 이미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지해 오랜 세월 동안 점차적으로 닦아 익혀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듣자마자 깨달아 단박에 공부를 끝낸 것이다. 그러니 진실대로 말한다면 이것 역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도노 점수의 근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이 밟아온 길이다. 과거의 모든 성인들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그 닦음을 인연으로 증득하신 것이다. 그대가 말한 신통 변화는 깨달음에 의지해서 차츰 닦고 차츰 익혀가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해서 그 순간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 이제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약해서 딱 말한다면 도노와 점수 이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도노하면 이제 단박에 깨닫는다. 라고 하고 점수는 이제 점차적으로 닦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노 점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제 도노 점수가 맞다, 어떤 사람은 도노 돈수가 맞다 이런 논쟁이 이때도 있었나 보죠. 도노 돈수는 몰록 깨달으면 거기서 몰록 닦는 것도 끝나서 공부가 거기서 끝난다. 그렇게 도노 돈수가 완전히 된 그것이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도노 돈수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진우 스님께서는 도노 돈수 또한 과거까지 추론해 본다면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오랜 세월 이렇게 점차 닦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듣자마자 탁 도노 돈수가 된 것이지 공부를 끝낸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도노와 점수가 왜 이제 도노와 점수의 문두 문밖에 없는지를 알려면 중생이 어떻게 중생이 되었는지 본래 아무 일 없던 아무 문제 없던 본래 부처가 우리라는 본래 불이 어떻게 오염되어서 중생으로 타락했는지 이제 그것을 알고 나면 이제 이 얘기가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제 본래 부처라고 얘기하죠. 이미 깨달아 있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저도 이제 공부 많이 할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그냥 뭐 교리적인 거지. 그건 뭐 부처님 입장에서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본래 깨달아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참 너무 큰 벽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내가 또 우리 같은 모든 중생이 본래 이대로 완전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깨달음에 대해서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상이라고 해서 법에 대한 상, 모양,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깨달은 도인은 어떤 걸 거야? 부처님은 이런 분이 부처님일 거야. 하는 자기만의 막 상. 근데 그 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불교 역사, 하지만 2500년이 넘어왔잖아요. 2500년 동안 불교 역사가 이어오면서 하다못해 우리 옛날 위인들도 보면 되게 막 위인전에서 보면 막 까나내기 때막 희한한 일을 벌였다는 등막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하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이나 이어져 왔는데 그 2500년 동안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사람들, 중생들 안에는 이렇게 각인이 되면서 이 오랜 세월을 흘러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 하면
너무나도 우리랑은 상상할 수 없이 다른 어마어마한 그 위대성과 어떤 신비한 이런 존재로 그냥 저 하늘 위까지 올려놓고 반면에 우리 중생은 저땅 밑에 떨어지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세월 익혀온 전통이라고 문화라고 알아온 배워왔던 그곳에서 하나같이 부처님을 위대하다라고 위대하죠. 위대한데 그 위대성을 우리와는 다른 어떤 깨달음에 대한 상으로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깨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고 보면 깨고 나야 사실은 이 공부의 길에 접어들기가 이제 수월해집니다. 대부분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견성이라고 말하는 도노 견성이라고 말하는 자기 성품을 확인했다 하고 나면 대부분에서 확인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뭐 반응이 비슷비슷해요. 대부분이 에게 뭐 고작 이걸 가지고 그렇게 스님들이 몇십 년 동안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러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된다. 실제로 말도 안 돼. 그러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깨달음은 이런 게 아니야.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 늘 쓰어왔던 것이다 보니까 늘 나에게 늘 구족되어 있었던 것이다 보니까 그 사실 이 여기에 대한 이제 견성 후에도 여기에 대한 그 법상이 워낙 크게 자리 잡았던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한 자기만의 상이 크게 자리 잡았던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란 말이죠. 늘 부처를 쓰고 살고 있고 부처를 써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부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고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내가 부처란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생각, 분별, 망상,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오온 뭐 12처 18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몸과 마음을 나다라고 동일시하면서 이 생각, 색수상행식 할때이 수상행식, 특히나 그 식의식, 분별심, 그 의식을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이 만들어 놓은 의식적인 아르마리들, 그것들을 내가 아는 전부라고 이렇게 딱 쥐고 살다 보니까 그 식의 세상만을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망상의 세계, 생각의 세계에 속아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도 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다, 느낌, 감정, 의지, 의식, 이 마음이 나지, 이 몸이 나지. 그러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오래고, 너무 길었고, 한 생각 일어나면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나면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구나 하고 좌절하고, 내가 또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구나 하고 기뻐하고, 그한 생각은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나는 건데도, 그걸 모르니까, 한 생각 일어나면 내 생각이라고 자꾸 쥐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게 허망한 망상 분별을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오래되고 그걸 나와 동일시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별 망상이 쌓이고 쌓일 거 아니겠어요? 그 분별의 세계. 내가 분별해서 생각을 나라고 여기고 느낀 감정을 나라고 여기고 어떤 행동했던 그 행동을 나라고 여기고 또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그러면서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원을 내 안에서 자꾸 쌓아놓고 취한단 말이에요. 허망한 오원을. 오원은 진짜 내가 아닌데, 몸과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은 내가 아닌데, 그게 살아오면서 내가 허망하게 나라고 취한 거잖아요. 어떤 느낌 일어나는 걸 보고, 내 느낌은 우울해. 난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못된 사람이야.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남자야, 여자야. 이런 식의 자기를 취해온 게 우리의 삶의 역사거든요. 취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나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오취온이라고 불렀죠. 이 단어 하나 쓴 것도 보면 정말 적절해요.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허망하게 착각하는 그런 의식을 자꾸 취착해서 집착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온 쌓았단 말이죠. 쌓아놓은 것을 나라고 취하는 마음, 이게 오취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취해놨던 이것이 너무 크고 견고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나라고 믿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 나다. 그러니까 오치온이라는 내가, 나라는 몸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렇게 굳게 믿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봐 두렵거든요. 내가 늙을까봐 두렵고 병날까봐 두렵고 또 남들한테 욕을 더 먹을까봐 두렵고 시대 뒤처질까봐 두렵고 돈을 벌다가 못 벌까봐 두렵고,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느끼니까 또 내 돈, 내 재산, 내 명예, 권력 이런 것들조차 다 나라고 막 쌓아놓다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가 있는 세상은 삶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오치온이 축적된 것을 가지고 나라고 여길 때는 괴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그렇게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법문을 들었는데, 혹은 요즘 같으면 유튜브 채널을 막 돌리다가 하나 문득 들었는데, 이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여태까지 철떡같이 믿고 살아왔던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 견고한 세계에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 돌아간다 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마음이 내가 아니다, 생각, 의지의식, 너가 너라고 싸워하고 집착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너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가리켜 보인단 말이죠. 진정한 몸은 이 몸이 아니다. 그러나 또 이 몸이 여기에 또 그대로 진정한 몸이 드러나 있다. 이 손가락이 진정한 몸이 아니나 여기에 지금 법이 드러나 있다. 진정한 너의 본래 면목이 드러나 있다. 들을 때 무엇이 듣고 있느냐? 그게 너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다양한 방법으로 직진심, 자기 마음이 무엇인, 나의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가리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문을 듣고는 문득 나는 모르겠지만, 저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만 저기에 뭐가 있겠구나, 저 가르침이 내가 모르는 뭔가를 나에게 알려주겠구나 하는 나도 모르는 어떤 끌림, 믿음, 그런 게 생겨서 발심을 하게 되고, 내가 깨닫겠다라고, 부처님처럼 깨닫겠다라고 발심을 하게 되고 마음 공부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아하 하고, 해강반조 이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뭐요라고 느껴요. 근데 문득 돌이켜보니까 뭐지 하든 그 뭐지 하는 그놈을 돌이켜서 다시 보니까 문득 확인했을 때, 아,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었구나. 여기서 진홀 스님 말씀하시는 이 공정영지한 이 참 본래 면목이라는 이게 진짜 나구나. 말로 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늘 여기 함께하고 있는, 보는 거기에서 확인되고 들리는 거기서 확인되고 늘 일거수 일투족에서 삼라만상 온통 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지? 하면 벌써 둘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뭐지? 하는 그 자체가 온전히 온통으로 그냥 하나밖에 없을 때의 그 자리, 이 자리를 문득 확인하는 사건을 이제 도노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득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냥. 개합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둘로 셋으로 계속 쪼개진 것을 나라고 여기며 살다가 둘 셋으로 쪼개다가 아, 이 전체가 바로 나구나. 이것이 정말 나란 말이야.
본인이 스스로 이제 확인하고도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득 도노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확인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다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습의 문제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오온을, 오치온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 느낀, 감정, 의지, 의식을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길고 길다 보니까 단박에 이게 그렇게 확 온 존재로서만 와닿고 그래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문득 이 사실을 확인한다 할지라도, 아,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노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 도노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노하는 사람들은 뭐 요즘에 너무 많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데 그걸 도노했느니, 내가 깨달았느니, 인가를 받았느니 이런 얘기를 아주 좀 그 위험하달까 좀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필요도 없다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족 중에 하나가 이제 쉽게 말해 자기 성품 확인했어요. 했는데 하는 짓을 보니 저놈이, 저 남편이 뭔가 어디가 공부하고 막 공부 나는 많이 됐다고 하고 왔는데 하는 짓을 보니 옛날하고 뭐 별로 달라진 게 없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확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조금 빠르게 달라진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보살님이 보기에 아니, 남편이 분명히 어느 시점부터 달라졌다 이거를 느끼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남편이 딱 달라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거사님이 당신이 딱 이 소식이 왔을 때 너무 막 그 기쁨에 주체할 수 없었다 보니까 막 이제 당신 보살님한테 앉혀놓고는 내가 깨달았다고 막 그 큰소리를 막 그래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랑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스님, 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우리 보살한테는, 우리 마누라한테는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왜 실수인 것 같았어요? 이랬더니, 아, 우리 보살님이 나를 보고, 야, 니 같은 게, 니가 그게 깨달은 거면은 나는 안 깨달란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실제 오랜 습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단박에 끝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차차 조금씩 사라지지. 어떤 거사님 그러세요? 나는 딱 깨닫고 나면 술, 담배 그 자리에서 다 끊을 줄 알았다는 거죠. 뭐 하다못해 저 인도에 무슨 뭐 저 잘은 몰라도 그 담배가게 성자 뭐 이런 사람들은 깨닫고 나도 그냥 계속 담배 피고 그러다 폐암으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본인이 이제 마음을 딱 일으켜서 나는 그래도 담배를 끊어봐야 되겠다 하면 아마도 그 전에 공부하기 전과는 전혀 다르겠죠. 분명히 더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아는 거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술을 도저히 끊을 수 없이 살던 사람이 단박에 딱 끊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크게 막 기를 쓴 것도 아닌데, 에너지를 막 술 끊으려고 막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씩 습이 가벼워지더라. 술에 대한 생각이 그냥 좀 없어지더라. 그런다고 만나서 먹을 인연이 되면 그냥 먹긴 하는데 막 억지로 땡기진 않고, 또 처음에는 한동안은 이렇게 그냥 자꾸 습이 있다 보니까 먹긴 먹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별 생각이 없어지더라. 있음 먹고 없음 말고 뭐 이래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은 봤어요. 이처럼 이 도노를 그렇게 막 환상적이고 막 대단한 무언가로 여기면 공부길이 어려워져요. 공부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자기 내면에서는 그 전과 후는 달라요. 확실하게 전과 후가 다르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그런데 이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 업습의 문제 이런 게 단박에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들 좀 상처 주는 사람은 여전히 상처 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막 큰 스님들 보면 막 소리도 빡빡 지르고 막 혼도 내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어디에 어느 쪽에 마음을 조금 더 둔다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그 가벼워지긴 하겠죠. 그 업습이. 그러나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산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속적인 뭐 부딪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는 쉽게 말해 깨달은 사람의 말은 무조건 100% 옳아?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뭐 우리 절 인테리어를 한다. 절 내부 디자인을 새로 한다. 아, 깨달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인테리어 업자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인테리어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안 좀 내달라 이래야 이게 맞을 수도 있죠. 쉽게 말해 저 교수님들이나 전 세계적인 석학분들이 연구하는 그것까지 막 깨달으면 전부 다 알 것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분별의 문제잖아요. 지식의 문제거든요. 지식의 문제까지 다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저도 또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는 다 모를 수도 있죠. 계산기가 더 빠르죠. 그런 막 그냥 신통자재함 그런 것들을 깨달음이라고 여기게 되면 여기서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깨닫고 나는데 왜 신통력이 없습니까? 신통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막 축지법도 쓰고 막 몸에 막 변화도 일으키고 각종의 변화들, 업습이 업장이 확 무너진 데서 오는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막 후광이 막 확 일어난다든지 이런 변화가 왜 없습니까?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이 도노와 점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사람을 혹하게 하면서 우리는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거. 일반 중생들은 우리는 못하는 걸 할 줄 아는 신통력을 쓰고 막 변화를 일으키면서 할 줄 알고 뭔가 또 몰라도 아는 척하고 미래를 아는 척도 하고 점도 봐주는 척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신통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혹하죠. 그 사람이 도인이라고 여겨서 쫓아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부는 신통력을 자제하게 부리는 사람은 도인이 아니라고 보면 거의 딱 맞아요. 신통 변화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통력과는. 왜 그럴까요? 없던 거를 가지는 거면 깨달음이 없던 거를 내가 새롭게 수행을 통해 만들어내거나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유의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면 나한테 없는 걸 가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는 없는데 우리한테는 없는데 저 부처만 가지고 있는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본래 있고 본래 갖추고 있고 누구나 100% 갖추고 있는 것을 다만 확인한 것 뿐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이 다음에도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스님들은 이제 공부하다가 공부를 이제 많이 익히고 또 많이 하다 보면 공부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공부가 많이 된 이후에도 때로는 어떤 신통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신통 변화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현실에서는 전혀 써먹질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요. 다음 구절을 지금 이제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공부를 삼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게 얼마나 다행인 공부예요. 나한테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공부면 정말 기를 쓰고 힘들고 정말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공부인데 이건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배고픈 줄 알고 차고 뜨거운 줄 알면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 부처예요, 본래. 지금 완전한 부처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도노 돈수라고 하지만 진실대로 말한다면 그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도노 점수의 근기인 것이다. 즉 이 업습의 문제는 단박에 끝날 수가 없다. 자전거를 쌩하게 빠르게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해도 여기서 단박에 팍 쓰진 않잖아요. 자동차도 팍 쓰진 않잖아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고 나도 한동안 미끄러져 나간단 말이죠. 그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만 그게 완전히 멈춘다. 업습의 장애가 완전히 멈추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도 10년, 20년, 30년 혹은 평생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이 밟아온 길이다. 모든 성인, 도노와 점수의 문을 밟아간다. 과거의 모든 성인들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그 닦음을 인연으로 증득하신 것이다. 완전한 증오는
해탈직연향 하잖아요. 해탈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해탈직연향이 있듯이 그까지 가려면 아직 공부가 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인들이 자기가 견성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 많이 됐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안 좋죠. 몰라요. 내가 공부가 다 된 것 같은데도 알 수 없단 말이죠. 알 수 없다. 진짜 다 된 건지. 그러니까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 보세요. 공부가 꽤 많이 된 분들도 난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도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나도 이 살며 또 5년 지나고 또 5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경계가 달라진다. 또 이 공부가 달라진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나도 궁금하다. 그러면서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대가 말한 신통 변화는 깨달음의 의지에서 차츰 닫고 차츰 익혀가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순간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3번째입니다. 신통은 괴이한 말단에 이를 뿐 하는 부분이에요. 능엄경에 이르기를 이치로 보면 도노이어서 깨닫자마자 진리를 가리던 장애가 일순간 사라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임이라는 원인에 의해 차례차례로 제거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봉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가는 것 선호후수를 분명히 밝히면서 말씀하시기를 얼어있는 연못이 온전히 물인 줄은 알았지만 햇빛을 받아야만 녹고 범부가 곧 부처인 줄은 알았지만 법의 힘을 빌려서 익히고 닦아야 한다. 얼음이 녹아 흐르고 적실 수 있는 물이 되어야 그 물에 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들이 다 사라져야 비로소 마음이 신령하게 통하여 신통과 광명의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로 보았을 때 신통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익히고 닦아야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로 보았을 때의 신통이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고 또한 성인에게도 말단의 일이라서 혹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어리석은 무리들은 망령되이 말하기를 한생각 깨달으면 그 즉시 한량없는 신묘한 작용과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한다. 만약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이른바 먼저 해야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본질적인 것과 말단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렇듯 이미 선후와 본말을 알지 못한 채 부처의 도를 구하려 한다면 이는 마치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끼우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처음부터 방편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불법은 너무 어렵다는 현해상을 내어 스스로 퇴굴심을 일으킴으로써 부처의 종성을 끊어버리는 이가 적지 않다. 이미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깨달음까지도 헤우쳐까지도 믿지 않고 신통을 보이지 못하는 자라고 경솔하게 말하며 업신 여긴다. 이것은 성현들을 속이는 일이니 참으로 안타깝다. 능엄경에 이치, 이와 사 이러죠. 이로 보면, 이치적으로 보면 도노여서, 뭘로 깨닫는 것이어서 깨닫자마자 진리를 가리던 장애가 일순간 사라진다. 그러나 그는 이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로 보면 현실 실상 현실에서 보면 일시에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보임 수행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제거된다. 이로 본다면 이치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이미 본래 부처예요. 완전한 이로 본다면. 근데 현상에서 본다면 그럼 아직 중생이지만 도노 이후도 마찬가지다. 이로 본다면 몰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자마자 진리를 가리던 장애가 탁 사라져서 내가 누군지를 아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 차례차례 그 업습이 사라질 뿐이다. 그러므로 규봉스님도 규봉종밀스님이라고 해서 먼저 깨달은 뒤에 닦아나가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말씀하시기를
얼어있는 연못이 온전히 물인 줄은 알았지만 햇볕을 받아야 녹고 범부가 부처인 줄은 알았지만 법의 힘을 빌려서 익히고 닦아야 한다. 얼음이 녹아서 스스로 적실 수 있는 물이 되어야 이 얼음이 물인 줄을 탁 대번에 아는 거야. 단박할 수 있잖아요. 단박할 수 있지만 그 얼음 가지고 손을 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녹아서 적실 수 있는 물이 되어야만 손을 씻을 수가 있다. 거기에 그 법의 효능을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허망한 것들이 다 사라져야만 비로소 마음이 신령하게 통해서 신령과 광명의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허망한 것들, 분별망상, 내가 이 오온, 오치온을 나라고 여기고 나와 세상 이것이 실제한다고 여기는 그런 허망한 망상 분별심, 그것이 점점 점차적으로 다 사라져야만 비로소 마음이 신령하게 법에 완전하게 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로 보았을 때는 이 신통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익히고 닦아야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로 보았을 때 신통이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다. 또한 성인에게도 말단의 일이라서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법이 본질이에요, 본질. 근본과 말단을 본다면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근본이냐, 법이 본질이에요, 법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 존재가 놀랍지 않습니까? 법을 늘 쓰고 있다 보니까 배고픈데 배고픈 줄 모르면 아마 죽을 때까지 배고픈 줄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목마른데 목마른 줄 모르면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마를 때 정확하게 목마른 줄 알아요. 그 부처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재적소에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짜면 짠 줄 저절로 알아요. 부처의 작용이에요. 그 적재적소에 짠 걸 먹으면 바로 물을 마시든 짜지 않은 음식을 마시든 배가 부르면 저절로 딱 멈출 줄 알아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지 않도록 시스템이 딱 이 뭐랄까 이 부처 시스템이 다 완전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점심에 공양하신 거를 지금 막 소화시키려고 막 기를 쓰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있잖아요. 나이 먹는 거 내가 억지로 먹나요? 저절로 주름은 저절로 늘어가고 모든 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쉬는 거 그 중요한 숨쉬는 거를 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도적으로 숨을 쉬나요? 전혀 의도적으로 쉬지 않더라도 무위로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무위 자연, 자연 그대로 무위로서 우리는 우리 삶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유의 조작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생각 하나가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잘했지 그거 될 만하니까 됐는데 인연따라 된 건데 내가 했으니까 잘했지 하고 나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될 일은 돼요. 안 될 일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됩니다. 될 일은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될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착 맞아떨어지면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됐지 싶을 정도로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스스로 느낄 정도로 뭔가 인연이 착착착 조화롭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희한하게 돼버려요. 안 될 거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건 도저히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뭔가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 인연의 변수를 어떻게 내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안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자기가 안다고 착각해요.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 건지? 심지어 A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B라는 사람과 경쟁해서 B라는 사람이 뭐 좀 험담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떨어졌다, 경쟁자가. 그럼 B라는 사람은 평생 원수로 알고 살겠지만 진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살겠지만 진짜 그랬을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중중무진의 인연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중중무진의 인연들이 작용을 해요. 물론 그게 때로는 뭐 윗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그냥 말 한마디로 그래 될 수도 있죠. 그 또한 하나의
하나 인연이에요. 그 또한 갑자기 왜 거기에 그렇게 뭐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을 받고 그랬으면 그 또한 인연 아니에요? 돈을 받고서 거기 혹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인연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의롭게 살았어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연이에요. 인연은 전부 다 올바르게만 돼야지만 인연이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세상은 저절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위자연으로서, 무위법으로서 그냥 삶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내가 시비만 걸지 않으면 내 분별심으로 내가 나한테 좋으니 나한테 나빴느니 내가 성공했느니 내가 실패했느니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니 하고 시비 걸지만 않으면, 삶에게 태클 걸지 않으면, 삶에게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만 않으면 삶은 정확히 인연 따라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것이 코로나가 오는 일처럼 세상 사람들이 막 수백, 수천 명이 막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무시무시한 일이라 할지라도, 폭풍우가 몰아쳐서 사람을 쓸어가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고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노장가요? 장장가요? 뭐 천지는 불이 나다 이런 말 있다 그러잖아요. 천지는 인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자한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그냥 흐를 뿐이에요. 폭풍은 와가지고 쓸어가요. 근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자함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비예요. 특정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그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왜 사람을 죽게 하면 그건 아니, 나쁜 걸까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자비로운 거예요. 죽는 게 지혜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이고, 그게 지혜고, 그 지혜대로 순응하며 사는 게 자비심이고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 세상이 자비롭지 않다고요? 세상이 자비롭기 때문에 고맙게 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죽는 게 고마운 일이지, 계속 평생 나 혼자만 평생 수천 년 살고 있으면 그게 고마운 일일까요? 무서운 일이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할 때만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고 세상은 자비롭지 못하다라고 막 시비를 걸죠. 이 몸이 내가 아닌데, 이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이 진정한 몸은 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죽는다 산다라고 내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다 산다는 100% 분별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 난 언젠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비연기는 전부 다 허망한 분별망상이거든요. 우리 중생의 분별망상이, 중생의 허망한 착각 분별망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12가지 지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분별망상의 12가지 구조예요. 시비연기는 전부 다 하나 다 소멸시켜야 될 거잖아요. 시비연기 지분이 전부 다 사라져야 할 거예요. 허망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생노사까지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태어났다라는 게 망상이에요.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있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노병사라는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면, 아, 태어남도 내가 태어남이라고 착각한 망상이었구나. 죽음도 망상이구나. 늙고 병들고 있는 것도 망상이구나. 나도 망상이구나. 그 허망한 거대한 망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니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죠. 괴로움의 원인인 그 모든 망상의 12가지 지분들이 단박에 소멸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괴로움을 만들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 우주를 만들고, 자기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내가 만든 그 자기라는 틀 속에 내 스스로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다 내가 만든 거죠, 전부 다. 완벽하게 내가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무생법인입니다. 죽을 수 없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따로 없어요. 지금 이미 완벽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사실. 100% 날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냥 매 순간이. 내가 해석하지 않으면, 나라는 걸 내세워서 내가 잘 사니 못 사니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하늘을 바라보면요, 이 날은 추워서 온몸을 옷으로 싸매고 벌벌벌벌 떨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란 쨍하는 구름 한 점 없는 이 겨울 하늘이 이 거대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딱 멈춰 선 것 같아요. 그냥 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서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빨리 바삐 걷고 있는가? 뭔 이렇게 마음에 일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가? 문득 멈춰서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직관이죠. 문득 자기의 본연의 자리에 멈춰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청명한 날씨를 날씨라는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저 푸르른 하늘을 하늘이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내 온갖 생각들 분별 망상들을 멈춰 세워서 잠시 내 눈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목전사 이 텅 빈 허공 보이면 보이는 들리면 들리는 모든 것들을 그냥 분별 없이 경험하고 마주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 그게 바로 명상의 시간이고 그게 바로 공부예요. 마음 공부. 그렇게 문득 돌아보면 공부가 많이 된 사람도 그렇다는 말이죠. 공부 많이 된 사람도 현실 세계에 막 하다 보면 훅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훅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서 막 그 중내 자네 또는 그게 맞네 틀리네 이걸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하고 온갖 생각하면서 계산하고 다 하죠. 다 합니다. 그러나 문득 딱 이렇게 돌이켜 세울 수 있어요. 본래 자리에 딱 다시 멈춰서서 목전사 그냥 눈앞을 볼 수 있는 아무 일 없는 눈앞에 아무 일 없는 그냥 이 텅 빈 여기 그냥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런 분별 없이 볼 수 있는 그 허공처럼 그야말로 텅 빈 고요함 아무 일 없는 무사인 그 일 없는 사람이 문득 되어서 투명하게 삶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 아까 말한 그 신통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고 성인에게도 말단의 일이라서 꼭 그것이 나타나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아, 그 요망한 일을 뭐하러 쓸데없이 하겠어요. 본질은 본분사는 이 공부가 본분사인데 이 누구나 다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본분사인데 그 이 평범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배고픔 먹고 졸리면 자는 이게 진정한 본분사고 이게 본질적인 일이거든요. 공부거든요. 이게 본분사인데 왜 말단의 일 내가 어떻게 막 신통을 부려서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도록 좀 할 수 있을까? 지금 요 일을 어떻게 하면은 샥 바꿔가지고 내가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무슨 무슨 시크릿 뭐 이래. 저도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꼬드기려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짓고 그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중생들을 방편으로 이렇게 꼬신 것처럼 저도 막 꼬시려고 그런 얘기를 때로는 하지만 현실의 방편은 또 이야기를 한 번씩 하지만 사실은 그 시크릿이니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느니 하는 얘기가
아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좀 요사스러운 일이에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간절히 마음을 내 가지고 간절히 마음을 내면 이루어지죠. 현실 생활인 현실은 자기 분별심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현실 세계는 허망한 세계는 허망한 분별 가지고 환상의 생각으로 환상의 세계를 환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환상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잘 쓰면 환상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말단의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벌어서 더 부자가 돼야지. 말단의 일이죠. 거기에 아직까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직 본분사가 아닌 말단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말단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관심 가지고 하란 말이야.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할 거는 다 하되 그건 그냥 놀이로 하는 거예요. 놀이로. 어차피 태어났고 이 몸을 이제 잘 단도리 하며 살아야 되니까 뭐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낫겠죠. 내가 남들 도와줄 수 없는 입장보다는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좀 많이 버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즐겁게 재밌게 놀이로 벌고 그러나 막 기를 쓰고 벌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못한 내가 또 갑자기 창조가 돼버려요. 가난한 나, 능력 없는 나.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리는 나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또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요. 본래 자리에, 이 근본의 자리에 딱 있게 되면 말단의 일에 말단애들 현실론 하지만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뭐 자식도 교육시키고 뒷바라지 하고 할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놀인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놀이니까 어차피. 아니 해변 백사장에서 뭐 집도 짓고 도로도 뚫고 하더라도 놀인 줄 아니까 나중에 발로 툭툭 차버리고 집에 가서 밥 먹듯이 놀인 줄 알면 뭐 재밌게 놀 때는 막 신경 써 열심히 놀지만 그 놀인 줄 아니까 막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죠. 옆에 사람이 내거 가져가도 해변에 막 백사장 모래야 널렸으니까. 그런데도 겉으로 봤을 땐좀 싸우죠. 또 야, 씨, 내가 만든 거왜 무너뜨렸어 하고 좀 이따 갈때 어차피 제가 무너뜨리고 갈 거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그 정도의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고 살죠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마음 공부한다고 돈도 벌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 겉으로 봤을 때 욕심인 것 같은 뭐 이런 거 하지 마,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근원에서는 이건 말단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에서는 난 이대로 오케이야. 근데 말단에서는 내가 할일 한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예술을 좋아하니까, 나는 일을 좋아하니까, 난일 열심히 한다. 돈 열심히 번다. 그러나 그건 말단인 줄 알면서 하는 거죠. 본말이 전도되지 않은 채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왜 문제예요? 본말이 전도가 되니까 문제죠. 돈이 더 중요해지고, 자식, 마누라 키우려고 남편 행복하게 살라고 돈을 버는 건데, 나중에는 가족끼리 돈 때문에 원수가 돼 버리는 본말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전도몽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근본인지를 알고 쓰면, 이제 현상 세계를 마음껏 써도 돼요. 쓰고 살죠. 그러면서 쓰되 쓰는 법 없이 쓰는 거죠. 하되 함 없이 하고. 그게 바로 놀이처럼 하는 거예요. 유희삼매. 즐겁게 재밌게 삶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노는 거야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죠. 그렇게 즐겁고 재밌게 가지고 놀다가 논다. 그러나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딱 자기 중심이 딱서 있는 거죠. 주장자를 마음의 주장자는 딱서 있는 겁니다. 본질 자리에 딱서 있단 말이에요. 근본의 자리에.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 실패하죠. 깨닫고 나면 승승장구만 할 거야? 아닙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죠. 남들이 봤을 때 성공도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실패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아프기도 하고 다 하죠. 부처님처럼 남들이 욕도 하고. 그러나 자기 내면은 그야말로 태산처럼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저부터도 그랬어요. 전 대학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정말 친구를 좋아했었는데
전 친구들이 정말 멋있는 친구, 정말 제가 너무 멋있는 친구, 야, 정말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멋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야, 쟤는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잘해. 뭐든지 능력이 있어서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선생님 심부름이면 심부름, 노는 거면 노는 거, 노래면 노래,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친구가 대단하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해도 잘한 대로, 못해도 못한 대로, 그냥 담담한 거예요. 못한다고 해서 막 기죽지 않는 거예요. 잘한다고 해서 막 잘난 척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든든하고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는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친구가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언제나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고,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겠구나. 좌절할 현실이 벌어져도 크게 좌절하지 않겠구나,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게 태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뭘 해도 성공할 거야.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겠지만, 성공을 해도 거만하지 않고, 실패를 해도 거기 기죽지 않겠구나. 성공과 실패가 저 사람을 휘두를 수 없겠구나. 그런 사람이 정말 든든하고, 뭔가 이렇게 믿음이 가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 마음 공부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된다고 해서 썩은 음식 먹었는데 배탈 안 나나요? 부처님처럼 썩은 음식 먹으면 배탈 납니다. 몸을 망가뜨리면 망가지죠, 당연히. 그 현실, 현상 세계의 인간 보니까. 이법계와 사법계라고 해서 이치의 세계는 이치의 세계대로 완전해요. 그 법칙이, 인간부의 법칙이 유지가 되고, 또 진리의 세계는 사회 세계는 사회 세계대로. 이법계, 사법계, 저마다의 세계로 성립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리석은 무리들이 망령되이 말하기를 한생각 깨달으면 그 즉시 한량없는 변화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선후와 본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렇게 선후와 본말을 알지 못한 채 부처의 도를 구하려 한다면 마치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끼우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되지 않는 일이다. 네모난 나무를 동그란 구멍에 끼우려고 해봐야 끼워지겠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처음부터 방편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불법은 너무 어렵다는 현회상을 내어 스스로 퇴굴심을 일으킴으로써 부처의 종성을 끊어버린 리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막 어마어마한 거고, 깨닫고 나면 신통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도노만 해도 이미 막 뭔가 공부 다된것 같고, 신통자지할 것 같고,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니까 불교는 너무 어려워.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없는 걸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어지간한 노력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거면, 야, 나는 못하겠다. 두손두발 들고 나앉아버려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래 봤잖아요. 20년 전에는 저뭐 어딜 가든 절에 가면 전부 다 하여간 약간 고행주의 비슷한 수행을 많이 시켰죠. 염불도 뭐몇 시간 앉아서 하고, 금강경 독송을 7독을 하고, 좌선 한번 앉으면 몇 시간 앉아 있도록 하고, 장좌보다 높지 않고 오래 앉아 있으면 또 수행 잘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고, 절뭐 한때 뭐 3,000배, 10,000배 뭐 유행을 해서 절 수행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근기 있는 사람 같고, 그 못하는 사람은 근기 약한 사람 같고, 저부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제 주변에는 정말 수행의 달인들이 있었거든요. 종종 있었어요. 저는 한 시간만 앉아도 다리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골반이 틀어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와, 진짜 고등학교 때 수련대를 갔는데 제 친구 하나는, 제가 우습게 본 친구였는데, 아, 이 녀석은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막 자괴감을 느끼면서, 속으로 질투하는 질투도 느끼면서, 야, 나는 수행에는 체질이 아닌가 보다. 나는 저 정도의 수행을 못하니까 나는 깨달음은 나에겐 안 오겠구나. 야, 난 도저히 저런 건 못하겠구나 하는 현회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나에겐 도저히 너무 어려운 일이다. 불교는 너무 어렵다. 수행은 너무 힘든 일이다. 나같이 근기 약한 사람은 도저히 할수 없는 공부다.
이렇게 단정 짓고 나니까 저절로 현회상이 일어나요. 불교는 어려운 거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때는. 그런 거 아니야. 열심히 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야. 너가 사실 이미 부처야. 이미 부처가 되는데 뭔 노력이 필요해? 뭔 방법이 필요해? 서울 사람이 서울 가는 도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겠어? 이미 도착했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하냐? 이미 도착했다라는 걸 확인하면 될 뿐이지. 그 얘기를 누가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수행해서 도착해야 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길을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공부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회상이 생겨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나? 깨달음을 저 위에 어마어마한 신비적인 걸로 갖다 올려놓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깨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 그래요. 자기 성품을 딱 확인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사람에 따라 시원하고 정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서도 한편으로 시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온 게 너무 억울하고 고작 이걸 가지고 했단 말이냐. 진짜 말도 안 된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어떻게 이걸 수 진짜 이게 다냐. 진짜 이게 다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니까요. 진짜 이게 답니까? 어떻게 이거란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아니 스님들이 어떻게 30년을 선방에 앉아서 좌선하면서 이걸 모를 수가 있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30년 선방에 앉아 계신 스님 제가 모시고 앉아가지고 내가 10분만 얘기하면 내가 이거 알려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공부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 불교는 차별을 없는 종교잖아요. 승속에 차별이 있으면 그건 불교입니까? 이법이죠. 둘러나는 분별심이잖아요. 어떻게 승속이 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남녀가 어떻게 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여자는 못 깨닫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불이법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깨닫고 못한 사람은 안 깨닫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수행 열심히 한 사람은 깨닫는다? 빨리 깨닫는데 수행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못 깨닫는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 불이법이 불법은 불이법이잖아요. 둘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게 술세간 공부를 해서 이것만 유난한 공부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만 세상의 모든 공부는 전부 다 인과의 공부예요. 원인을 열심히 제공하면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일어나는 공부란 말이죠. 이 공부 딱 하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 공부가 아니에요. 문득 회광반주에서 문득 알아차리는 공부지. 문득 확인하면 그냥 그뿐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공부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노력의 결과로 그걸 딱 얻었으니까 성취감이 있죠. 근데 이 공부는 허탈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어렵게 힘들여서 광을 털으려고 광을 문을 탁 열었는데 텅 비어 있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 깨달음을 그런 비유를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공이라 그랬겠어요. 공. 그리고 이 공부 다 한 사람을 일 없는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일 없는 사람. 그게 진짜 안목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안목. 이런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해야 이 아무것도 아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저 위에 올려놓고서 공부를 하면 현회상이 일어나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도 공부할 수 있다라는 발심이 안 돼요. 이 현회상 때문에. 이 어려운 공부를, 엄청난 공부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난 IQ도 안 좋고 끈기도 없고 뭐 성격도 안 좋고 업도 많고. 이걸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는 업도 많은 것 같고 인물도 못난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 눈 앞에 텅 빈 허공이 이것이 나지. 그러니 이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업이 많으니 적으니 공부할 능력이 되니 안 되니 나한테 어려우니. 어려운 게 누구한테 어려운 거야? 자기한테 어렵다는 거야.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렵다는 게 있잖아요. 그는 이것은 퇴고심을 일으켜서 부처의 정성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도 같다.
이미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깨달음, 헤어처까지도 다른 사람의 헤어처까지도 믿지 않고 신통을 보이지 못하는 자라고 경솔하게 말하며 업신여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자기가 이 공부를 모르니까, 공부는 뭐 어마어마한 거야, 깨달음은 참 엄청난 거야, 이런 상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공부했는데 저 사람의 헤어처를 인정을 안 해요. 이제 네가 견성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아예 인정 안 해버려요. 실제 그렇잖아요. 성공부하는 분들, 예를 들어 뭐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그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어떤 저 뭐 니미타의 하나, 뭐 신비 체험의 하나 일종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인정 안 해요. 또 선하는 사람들은,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삼매를 얻고 니미타를 체험하고 뭐 저 사선팔정을 얻고 이랬다는데 또 인정 안 해요. 근데 그럴 게 아니에요. 실제 초기 불교 경전에도 보면은 이 깨달음은 선정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선정 없이 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나와요. 선정을 통해 가는 방법에 또 이로운 점들이 있어요. 선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어떤 본인이 가본 길이기 때문에 끌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정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일반 중생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체험하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힘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깨달음의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 없이 깨닫는 경우가 있다라고 부처님 경전에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 불교나 선불교가 서로, 대승불교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맞니 틀리니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정말 정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말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은, 위파사나의 스승들 보면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유명한데도, 이름이 많이 나 있는 수행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아닌데 싶은, 위파사나를 유의 조작하는, 위파사나를 가르치는 단체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데 위파사나 하는 스승들 중에 가르치는 걸 보면 정말 바르게, 정말 무위법으로서 바르게 법을 가리키고 또 바르게 선하는 그런 또 스승들이 또 계세요. 또 이제 선에도 마찬가지죠. 선은 흉내를 내지만서도 아닌 데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오롯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게 선이나 선이 많이 틀리니, 대승이 많이 틀리니, 초기 불교가 많이 틀리니,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다. 딱 이 법의 자리에서는 다른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 되겠구나,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자리에 가는 방법은 다양해요. 정말 정말 다양해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걸 들어보면, 야 저렇게도 깨닫나? 정말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불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몇 번 법문 듣다가 이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도 있고요, 불교의 비읍자 절에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본인이 한 1년, 2년, 3년 괴로워 죽을 것 같이 괴로워서 괴로움에 허덕이고 허덕이고 허덕이다가 너무 괴로워서 나도 모르게 그 본인 집 뒤에 있는 절에 갔다가 부처님한테 절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사 지낼 때 하는 절 하고 이렇게 나와서 고개를 이렇게 뜨다가 부처님 이렇게 바라보다가 문득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지?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깨달음이었더라. 무슨 에카르트 톨레니, 바이런 케이트니, 서양의 스승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깨닫거든요. 깊은 괴로움 속에 있다가 문득 깨어나요. 지금 요 서울의 큰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가 이 소식을 아셨어요. 여전히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계세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아,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이렇게 스스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 100% 알겠는데 왜 이렇게 다
아닌 얘기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조심스럽지만, 그분 하여간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고 계셔요. 그런 분이 계세요. 종교랑 상관없이, 이 종교 저 종교 상관없이, 무교 상관없이. 하다못해 요즘 10대, 20대들도 깨어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요즘에 웃겨요. 이게 돌아가는 게 보면 옛날 우리 10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10대, 20대 친구들이 깨달아서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옛날에 우리가 알던 부처님, 예수님,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이런 온갖 그야말로 용과 뱀과 지렁이가 섞여가지고 유튜브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법을 펴고 있는 이런 사이비와 정법이 막 섞여서 그냥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더 차려야죠. 우리 정신을 더 차려야죠. 이 다음 이 부분 잠깐부터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도노와 점수를 다시 설명함이고요. 물었다. 스님께서는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이 모든 성인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깨달았다면 이미 도노한 것인데 어찌하여 점차 닦는 점수를 말씀하시며 닦는 것이 만약 점수라면 왜 도노를 말씀하십니까? 도노와 점수의 두 가지 뜻을 다시 설명하시어 남은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답한다. 도노란 범부가 미혹했을 때 사대를 몸이라 여기고 망상을 마음이라 여겨 자기의 성품이 참된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신령한 알미 참된 부처인 줄 몰라 마음 밖으로 부처를 찾아 물결처럼 헤매다가 호련히 선지식이 가리켜 보이는 직진심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길로 들어가 한 생각 돌이켜 회광반조하여 자기의 본성을 보면 이 성품에는 본래 번뇌가 없고 무루의 지혜 성품이 본래 구족해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도노라 하는 것이다. 점수란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으나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는 갑자기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깨달음에 의지해 수행하고 점점 익혀서 공을 이루고 또 오랜 동안 성인의 자질을 잘 길러나가야 성인이 되는 것이므로 점수라 한 것이다. 비유하면 어린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기관이 갖추어져 있음은 어른과 다르지 않지만 그 힘은 충분하지 못하므로 많은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 이 도노와 점수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이 답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도노란 이 답변에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죠. 이게 공부의 요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도노는 범부 중생이 미혹했을 때, 어리석었을 때, 사대, 지수화풍 사대, 이 몸뚱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사대인 몸뚱이를 내 몸이라고 여긴단 말이야. 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착각한다. 누가? 범부, 미혹한 범부가. 또 망상, 머릿속에 일어나는 분별 망상심. 이 망상을 내 마음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미혹한 범부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한 범부는 몸과 마음, 이 오원을, 오치원을 나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여기니까 자기의 성품이, 그러니까 그게 나라고 여기니까 진짜 내 성품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 진짜 내가 누군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이 참된 법신인 줄 모르고 육신이 내가 아니라 법신이 난데 몸뚱이에 갇혀있는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안팎이 툭 튀어서 걸릴 것 없는 이 허공의 법신이 진정한 나인데 이것이 진정한 나인 줄을 모르고 또 자기의 신령한 알미 부처인 줄을 모른다. 신령한 알미, 왜 신령한 알미라 그랬어요? 신령하다, 즉 분별 망상이 개입되기 이전 첫 번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들을 줄 알고 바로 볼 줄 알고 보고 나서 해석해서 아르마리로 취하는 거, 또 듣고 나서 해석해서 아르마리로 취해서 무슨 소리구나, 이건 좋은 소리구나 나쁜 소리구나, 좋은 소리는 더 들어야지 싫은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좋은 건 가져야지, 싫은 건 갖지 말아야지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로 분별을 몰아가고 그 분별을 진짜라고 여기는 그런 것은 두 번째 자리 떨어진 미혹한 범부 중생이 하는 중생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아르마리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냥 이렇게 바로 아는, 바로 보는, 바로 듣고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거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그 번뇌즉 벌이라는 말은 생각의 내용이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느냐, 뭐가 도대체 생각을 그렇게 일으키느냐, 파도와 바다의 비유처럼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 듯이 생각이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법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자체가 이 살아있음, 그 이것을 뭔가 더 존재, 있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생명력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죠. 생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렇게 깨어있구나, 그걸 알잖아요. 신령하게 알잖아요. 소생령하게 안단 말이에요. 보는 것을 통해서 보고 나서 이것이 뭔지 아는, 그런 분별해서 아는 것 말고 보는 걸 통해서 첫 번째 자리에서 봄이라는,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서 보는 건 둘로 쪼개는 분별의 구조죠. 그건 12처 18개가 하는 일인데, 반야신경에서 말하듯이 무안입이서신의 무색상행 미촉법 무안견이지 무의식계, 온 18개가 공한 자리에서 그냥 봄. 그러니까 초기불교에서 볼 때는 봄만 있다,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봄 그 자체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탁 올라가서 해가 촥 뜨는 걸 볼 때, 장관에 고갯마루 돌았는데 장관의 풍경이 촥 펼쳐질 때 생각이 딱 멎이고 그냥 확 하고 보는 순간, 그런 순간 내가 저걸 본다는 생각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봄만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걸 무라일체, 무슨 뭐, 나와 내, 세계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느니, 이런 식의 표현을 옛 사람들도 썼단 말이에요. 실제 요즘에 근자에는 운동선수들이 어떤 극한에 달했을 때나, 뭐, 마라톤을 뛸 때, 어느 기점을 넘어갈 때나, 뭐 축구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뛰다가도 아주 놀라운, 평소에 자기 실력보다 뛰어난 놀라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던 그런 날들 인터뷰들을 이렇게 뽑아보면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신기했다. 난 내가 축구를 한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머리 뒤에도 귀가 있는 줄 알았다. 운동장 전체가 한판으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냥 가는 것 같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이런 상태였으면 하루 종일 운동장을 떠다녀도 피곤한 줄 몰랐을 것 같다.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하거든요. 내가 완전히 일체감으로서 그냥 완전히 그 순간과 그 상황 자체와 완전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내가 사라지는 체험, 무아지경의 체험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체험들이 우리는 있잖아.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의 우리는 체험을 한 번씩 할 수 있듯이 그렇게 내가 사라지는 체험, 그 체험, 그런 순간의 체험에서는 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나와 너를 나누는, 둘로 나누는 분별의 어떤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체험이라고 하죠. 근데 그 체험은 그런 뛰어난 사람들만 하나요? 누구나 삶에서 때때로 그런 체험들을 해요. 종종. 제가 얘기했던 그 20년 전에 그 제비꽃을 보고 탁 문득 느꼈던 체험들이 그냥 그 제비, 내가 제비꽃을 본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제비꽃을 난생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제비꽃을 본 건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딱 멈추고 그냥 그것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저는 그게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게 뭐가 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전과 후가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 첫째, 자연의 놀라운 아름다움들이 모드가 탁탁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일상의 모드에 있다가 그냥 잠시 하늘만 바라봐도, 구름만 바라봐도, 풀 한 포개를 바라봐도, 숲속에 들어가 있을 때 완전히 뭐랄까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완전한
야, 진짜 이걸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표현을 해버리면 이게 너무 왜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속마음이 그냥 그건 거예요. 야, 참 말할 수도 없고 이걸 알아줄 수도 없고 누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구나. 다른 세상에 있는데 이게 뭔 세상인지 모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문득문득 지리산에 길을 걸을 때, 설악산을 걸을 때, 히말라야, 혹은 문득문득 절에 있으면서 그냥 뜰을 거닐 때, 문득문득 이렇게 우리 영화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탁 멈추는, 온 우주가 세계가 딱 멈추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일체감이랄까? 그런 순간들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누구나. 그리고 문득문득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경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뭔가 모르는 어떤 이런 하나의 발심으로 삼아서 공부하는, 그때 도대체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성품이 본래 참된 법신, 법신은 뭐가 법신이에요? 이것도 법신이고 우주도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모두가 법신하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의 법신이란 말이에요.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진정한 본래 성품이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신령한 알미,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깨달아 아는 줄 아는 이 신령한 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깨달아 아는 이 신령한 알미 자기의 참된 부처인 줄 몰라서 마음 밖에서 모르니까, 내가 이게 바로 부처인 줄 모르니까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요.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고 물결처럼 헤매다가 호련히 선지식이 가리켜 보이는, 이렇게 호련히 헤매는 삶을 살아요, 중생들은. 그러다가 문득 호련히 선지식이 가리켜 보이는 직지인심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길로 들어가, 바른 길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제가 요즘에 신기한 것이요, 옛날이 뭐예요? 정말 옛날 같았으면 누가 선 공부를 한 달이겠어요? 선 공부 한 달이면 저 산에 있는 큰 스님들이나 하는 줄 알고, 선원 스님들이나 하는 줄 알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만 할 줄 아는 줄 알고, 오래 앉아 있는 재능이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였어요. 견해상이 꽉 들어차 있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초기 선이에요. 초기 선. 초기 선을 굳이 말로 표현하면 뭐 열의 선이니 조사 선이니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후기 선이 이제 흐지부지 될 만큼 이제 후기가 돼버리면 이게 이제 가나선이라는 게 새로 등장을 해요. 약간 어쩔 수 없는 좀 이게 구조화 시킨 거죠. 조사선은 구조화 시킬 수가 없는 건데 공식화 시킨 거예요. 그거를 숙제를 내주는, 쉽게 말해서 숙제를 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하게 시키기 위해서 구조화 시키다 보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왜냐면 구조화 시킬 수 없는 걸 구조화 시키면 조심해야 될 점들이 많거든요. 자꾸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대해 스님이 서장에서 가나선을 창시하면서 10가지, 때론 12가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막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나선 하다가 잘못될 수 있다. 이게 조사선의 그 효능을 보려면 이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대 가나선이 좀 오염된 가나선이 너무 많이 퍼진 경향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화두 들고 있어야지만 그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 초기 선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이 선 공부를 제가 요즘 유튜브로 하면서 느끼는 점이 그거예요. 이 어렵다는 선 공부를 불자들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없는 사람, 심지어 타종교인들, 불교를 처음 본 사람들이 접하고 발심을 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호련이 자기도 몰라요. 문득 내가 이걸 왜 봤는지도 몰라요. 무슨 유튜브 알고리즘이 뭘 보게 했다. 호련이 나도 왜 본지 몰라요. 호련이 그냥 이 얘기를 듣다가 발심을 하게 됩니다. 발심을 하는 사람도 생긴다니까요. 발심 아닌 발심, 이게 정확하죠.
불자들 같은 발심을 하죠. 근데 타종교인들이나 종교 없는 사람들은 발심 아닌 발심을 해요. 자기는 발심 한 줄도 몰라요. 근데 발심이 돼 있다니까요. 네, 이 자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타종교인들이. 맨날 귀에 꽂고 산다고 그러고, 일하다가 문득문득 뭘까 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이게 화두 아닌 화두가 들림없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화두 드는 거거든요. 나는 법문을 들었을 뿐인데 저는 화두 안 들었는데 이래요, 그분들이. 그게 바로 화두다. 자꾸 법문을 찾아 듣게 되고 늘 이게 뭔지 이게 궁금하고 이걸 이 자리를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늘 이렇게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화두다. 근데 그건 진짜 화두다. 초기 선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들리는 것도 없이 들리는 게 진짜 화두다. 근데 나중에 마른 똥막대기 화두 타러 다녀요, 신도님들이. 그래, 알았어, 줄게. 마른 똥막대기. 그 뭔 화두가 돼요? 그 뭐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화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화두가 자기도 모르게 들림없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수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선에 참여하는 게 참선이다. 그럼 참선법회가 앉아있는 게 참선법회가 아니라 이렇게 법문 듣는 게 참선법회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호련이 선지식이 가리켜 보이는 직진심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길로 들어가 이렇게 법문을 꾸준히 듣다가 이제 시절 인연이 딱 오게 되면 한 생각 돌이켜 회광반조 뭐지 하고 바깥으로 찾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을 바깥에서 찾아 물결처럼 헤매다가 뭘까 하고 자꾸 찾아요. 바깥을 찾다가 문득 돌이켜서 찾는 이거구나. 찾는 이놈이구나. 하고 문득 알아찾는단 말이에요. 회광반주에서 자기의 본성을 보면 이 성품에는 본래 번뇌가 없구나. 이 성품에 본래 번뇌가 없구나. 무루의 지혜 성품이 본래 부족해 있구나. 무루, 때가 없단 말이에요. 때가 없어요. 우리 참된 성품, 청정한 참된 성품에는 먼지나 오염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무료의 지혜 성품이 지혜의 성품이 본래 구족되어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도노라고 한다. 그럼 도노하기 이전에는 달랐느냐? 다르지 않았어요. 도노하기 이전에도 부처였고 도노하고 나도 부처였어요. 똑같이 부처란 말이에요. 그럼 모르고 알고의 차이지. 내가 확인했고 못했고의 차이지. 누구나 부처를 쓰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차별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네. 내가 아는 걸 너희는 모르지. 하면서 어깨 힘 딱 들어갔다. 내가 깨달았다고 어깨 힘 딱 들어갔다. 그건 전혀 자기가 조작해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요. 자기가 깨달으면 이런 걸 거야 하고 조작해놓은 것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런 건 체험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무슨 신비 체험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야, 저 사람 대단한 신비체험 했다는데 나도 저거 하고 싶어. 그 체험 하게 된다니까요. 뭐 이상한 말로 막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한데? 그걸 추구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게 돼요. 신비체험, 무슨 놀라운 체험 이런 것들은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낸 체험이거든요. 그냥 본래 있는 체험이 이게 진짜 체험이거든요. 이게 진짜 삼매예요. 일행삼매라는 게 그거예요. 일행삼매 하나 언제나 한결같이 보는 대로가 삼매고 들으면 듣는 대로가 삼매인 이게 진짜 삼매지.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낸 삼매는 진짜 삼매가 아니다. 생겼다 사라진 삼매는 진짜 삼매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작해낸 것 이게 공부라고 착각을 하면서 산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면 자기는 남들은 체험 못한 거 나는 체험했잖아요. 남들 없는 거 나는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어서 그게 진짜 공부인 줄 알고. 그거는 어떤 스님들이 말에 의하면 저는 참 그런 말까지 하긴 좀 미안하던데 쓰레기 같은 거 진짜 그런 거는 본말 저 지말적인 거예요. 지말적인 거. 거기에 천착돼 있으면 공부 제대로 못합니다. 진짜 뭔지 본질이 뭔지를 제대로 봐서 딱 한 방에 개합을 하는 것이지 지말적인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에 딱 법의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깨달은 부처님 같은 분들이 깨달은 분들이 동생과 나를 차별하겠어요? 똑같이 나랑 쓰고 있는 게 똑같은데? 똑같은 것밖에 내가 확인한 게 없는데? 내가 확인한 건 똑같은 걸 확인했으니까 너는 하나 같은 부처지. 근데 너희들이 확인을 못하는 건 나만 했어. 이러면 차별심이 생기죠.
어깨 힘이 들어가고 뭔가 자꾸 신비주의적인 뉘앙스를 풍겨야만 장사가 되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걸 뭔가 대놓고 풍길 수 없으니까 장치를 통해서 뭔가 옷도 희한하게 입거나 뭐 뭘 기르거나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분위기에서 뭔가 압도시켜버리려는 그러니까 이제 사입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입적인 희한한 요상한 도인 같은 냄새를 풍기는 건 진짜 도인이 아니기 쉬워요. 그런 냄새를 풍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니 얘기가 응행이 하는 게 그게 법인데 아니, 성격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엄마가 자식한테 손이 빽 지르는 게 그게 법인데 손이 빽 지르면 그건 도가 아니고 항상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그냥 허허 하고 웃는 것만 도가요. 번뇌직 보리인데 번뇌 속에 보리가 있어요. 생사 속에 열반이 있고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절대 다를 게 없다. 다를 수가 없다. 불이법이다. 하나다.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성품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았다고 깨달으나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 이것은 갑자기 제거하기 어려움으로 깨달음의 의지에 수행하고 점점 익혀서 공을 이루고 또 오랫동안 성인의 자질을 잘 길러나가야 성인이 되는 것이므로 점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를 꾸준히 이제 제거하고 그러면서 공을 이루어 나가는 성인의 자질을 길러나가는 그런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자질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함께 공부 부족한 공부를 또 함께 나누는 걸 통해서 또 저 또한 제 공부를 또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확보한 이 자리를 자꾸 이렇게 뭐랄까 보호하고 지키는 게 이제 모임이죠. 그런 것을 꾸준히 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고선 전부 다 중생이에요. 저도 중생이죠. 제 머릿속에 올라오는 온갖 생각들이 없겠어요. 온갖 생각들이 막 제 주인자를 차지하고 저를 막 휘두르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제가 정말 어이가 없을 때가 많다니까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 비유하면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기관이 갖춰져 있음은 어른과 다르지 않지만 그 힘은 충분하지 못하므로 많은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는 또 눈, 코, 입 다 있거든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맛볼 줄 알고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한 20살은 넘어야 그래도 몸이 이제 어느 정도 건장해지고 성인의 몸이 되고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막 그냥 감기도 걸리고 뭐 몸도 아프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금방 뭐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럴 건데 그 모든 기관은 갖춰져 있지만 그런다고 어른이라고 대반의 어른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런 비유가 아기를 딱 낳았는데 애가 단번에 성인이 되지 않듯이 20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또 성인이라고 그래도 한 30쯤은 넘어야 조금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얼추 비슷한 이 비유가 아기를 키우는 것과 같아서 내가 깨달았어도 성품을 확인했어도 아기를 키우는 것 같아서 아기 키우려면 20년 30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 30년 공부해야 된다 이 소리를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한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니다. 뭔가 꾸준히 공부를 해서 정말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공부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이러다가 이제 이것만 하면 됩니다. 공부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견성을 했고 안 했고 상관없이 내가 끝끝내 이 공부가 내 인생의 1번 공부다. 가장 중요한 공부다라는 마음으로 평생 하겠다. 그 마음만 지키고 가면 돼요. 진도 빨리 안 나간다고 자꾸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제가 6개월 내가 바싹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6개월 안에 내가 견성하고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도 공부하면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럼 공부 안 돼요. 내가 그 이후도 계속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한번 바짝 한번 해봐야지 이거는 좋지만 그 이후에는 다 내놓고 하겠다 이게 아니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나 이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니까 늘 마음 한편에 뭔가 이게 숙제 같은 어떤 화두를 항상 들고 있는 거예요. 늘 틀리는 대로 공부하고 법문 듣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게 공부지. 욕심내가지고 막 빨리 공부돼야지 이런 말 하는 게 공부가 오히려 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더디게 가더라도 내가 끝끝내 가겠다. 정신바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짝 하고 끊고
바짝하고 끊고 공부도 학점 하다가 공부 끊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끝끝내 밀어붙여서 정진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 공부에 효능을 볼 수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